여러분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어서 들어오세요. 방하 방하 저요 저요 창욱이요. 안녕 여러분 끊겨서 너무 죄송해요. 방하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?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영상통화 팬사인회 하러 왔는데 시간이 너무 비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저희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긴 시간 동안 소통하려고 이렇게 드앱을 켰거든요. 아, 꽃 저거 뭐지? 뭐라 그러지? 꽃 MBTI? MBTI 성격 테스트. 잠시만요. 아, 바로 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어디서 하는 거야? 이게 그 서버가 터졌다고. 아, 그래? 아, 서버가 폭발했다고. 서버가 이런 초가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해서. 마스 공행건 무한반복 돼서 당황했잖아요. 저도 아 꽃잎 밑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게 펑 했다네요 저기 서버가. 아 서버가 왔다 갔다 한다고? 여러분 잠깐만 내가 왜 끊기지? 한 번 다시 혹시 잠깐 끊겼나요 지금? 꽃엠비타이 지금 아마 안 돼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해서 꼭 해드릴게요. 아 또 아 방금 잠깐 끊겼을 거예요 아마. 방금은 잠깐 끊겼어요. 민서하고 팬분들 몰려갔다고. 지금 괜찮아요? 지금 괜찮은가요 여러분? 왜 하필 제 차례 때 이러는지 손이 왜 이렇게 크냐고. 여러분 또 끊겼나요 혹시? 네. 여러분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. 죄송해요. 전화하지 마세요. 전화하지 마세요. 이거 뭐 소통하기도 전에 끝나겠는데. 계속 끊긴다. 전화하지 마세요. 여러분 그 뭐라 하지? 네 아까 그래서 끊겨서 말 못 드린 것 같은데 꽃 MBTI는 제가 다음번에 제가 꼭 해보겠습니다. 너의 습관이나 취미. 저는 습관? 습관이 뭐가 있지? 저는 취미는 좀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요. 아 방해금 아 그러면 안 돼. 오늘 왜 이렇게 어른 같아? 이게 20대가 돼서. 그런 거 아니야? 손 몇 센치인지? 어? 그건 재밌긴 하겠다. 제가 손이 되게 크거든요. 여기 반지 사이즈 이거 제가 혹시 말씀드렸나요?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그 드리핀 팀 반지를 맞췄잖아요. 팀 반지 맞추는 거 사이즈를 재는데 막 다른 멤버는 10호대가 나오는데 저는 20호대가 나오더라고요. 민서 12호, 성 맞아. 민서가 몇 호였지? 민서가 12호인데 제가 여기가 오른손 이게 20 4호? 그리고 딱 두 개. 참 두꺼워. 참 크죠. 24호. 전 살면서 20호대 손가락 처음 들어봤어요. 이게 막상 손이 크면은 저 엄지는 좀 짧아서 윤성이 형 새끼손가락보다 길진 않아요. 이렇게. 윙크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. 협이 이 정도면 그냥 트윈 방송자. 조용히 있겠습니다. 아 여러분 그 프로필에 막 키가 84, 3까지 돼 있거든요.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.
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. 제가 정확히 오늘 여기서 오피셜로 딱 얘기하면은 저는 82이고요. 83, 4는 너무 멀리 갔어요. 84까지는 안 돼요, 여러분. 2에서 조금 더 하면 3, 4. 아, 좀 더 크면 3까지는 가는데 4는 여러분 너무 아직 먼 나라 얘기예요. 먼 나라 얘기. 이게 제가 볼 때 나무위키에서 팬분들 먼저 써주셔서 그런데 81일 때는 83이라 돼 있다가 82가 되니까 갑자기 4로 되더라고요, 이게.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아 그렇게 해주시면 전 고맙긴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니까. 귀엽죠? 맛있겠다. 원래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. 84 곧, 아 그렇죠. 근데 아직까지 크고 있으니까. 아니죠. 아, 찍어서 부드러운 민선이 들어있는 거구나. 나무 이렇게 자주 오진 않고 그냥 저 뭐지? 뭔가 키 때문에 몇 번 본 적은 있어요. 여러분 전화하시면 안 돼요. 부시럭 소리 뭐냐고요? 여러분 자꾸 끊겨서 죄송해요. 너무 죄송해요. 여러분 전화하지 마세요. 이걸로? 어 여기 어 네 이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면 안 돼요. 이게 제 핸드폰 아니지만 전화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. 계속 끊기면은. 아 셀카 많이 늘었다고요? 셀카는 제가 이제 멤버들 어깨 너머로 보면서 자꾸 배우고 있어요. 민서 거 많이 봤고 민서 사진을 보진 않고 민서가 이제 저 자꾸 전화 오시는 분이 저거네요. 차를 빼달라고. 아 잠깐만요. 곧 기다리세요. 혹시 방송 보시면 잠깐만 기다리세요. 여러분 죄송해요. 아 이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. 여러분 죄송해요. 아니요 여러분 전화하시는 분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. 아 맞아 거울 셀카도 이제 저거 민서 이제 찍을 때 옆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거의 타고난 재능이죠. 성공적이었나요? 민서가 보기에 어땠어?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의 거울 셀카로서는 창욱이 형은 아직 합격하지 못합니다. 아 아직까지 멀었... 전화 죄송합니다 진짜. 이게 저 차에다 하필 이렇게 딱 주니까 키 크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고요? 근데 맑은 고개에 맞춰 좋은 점은 일단은 멤버들이 앞에 서서도 이제 저는 앞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단점이 있어요. 멤버들이 이제 앞에 서 있는데 막 누가 아니다 아니에요.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. 아, 단점은 작은 차 탈 때 조금 힘들어요. 그리고 이제 멤버들 이동할 때도 그 멤버가 살짝 이렇게 기울인다거나 하면은 이제 조금 무릎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건 있죠. 와 부럽다. 네 정수리 볼 수 있는 게 가끔씩 재밌긴 하죠. 여러분 너무 끊기죠. 너무 자주 끊겨요. 댓글이 또 여기는 되고 아 공개 안 한 교복 셀카. 교복? 교복을 제가 너무 바로 버려버렸네. 너무 일찍 버렸네. 교복이 저기 아 이거 턱이요. 저기 턱이 자꾸 이렇게 옆에 잘려먹는 볼 누구야. 교복을 너무 일찍 벌어가지고 저게 없어요. 사진이 없어가지고 교복 비슷한 옷을 사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저희가 브이앱을 너무 오랜만이었나? 이제 막 한창 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신나가지고 막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.
아 졸업하자마자 버렸 졸업 어 네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짐 정리를 한번 하면서 집으로 이제 숙소에 옷이 너무 쌓여서 집으로 조금 비행기도 하고 교복 같은 경우는 네 정리를 했죠. 어머 어머 깜짝이야. 여러분 이거 지금 테러 아닌가 이거? 여러분 죄송합니다. 이거는 테러 아니야. 이게 딜레이 때문에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. 너무 테러인데 동윤이? 내가 뭐 했다? 제가 이쪽 카메라인지 모르겠어요. 아 짐 정리는 저는 바로 해야 돼서 좀 남김 없이 가차 없이 바로 해야죠. 아 동윤 때문에 깜짝 놀랐네. 초록색 잘 어울린다고요?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너무 얼빡인다고. 앞에 옹기종기 모였을 것 같아. 아닙니다. 앞은 아니고 이렇게 옆에 그냥 다 둘러싸고 있죠 거의. 배가 부르네요. 여기 코뿔소도 있고 춤추는 디브이 하는 햄스터도 있어요. 뭐라고? 디브이 치는 코뿔소도 여기 있어. 비보이 치는 코뿔소 사진 찍고 있어. 맞아 여러분 어제 브이앱 저랑 그 준호랑 렉스랑 세 명이서 했잖아요. 그때 이제 저희가 순듬명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순듬명을 하니까 막 너무 그 뭐라 그러지 팬분들이 같이 집중해 주시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뭔가 그 뭐라 해야지 평소에는 이제 막 조금 다른 말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댓글이 어제는 순듬명 하니까 바로 그냥 여러분 막 이거 알아 이거 알아 하면서 막 다 똑같은 주제에 하기로 하시더라고요 댓글을. 진짜 공감돼서 좋았어. 확실히 공감대가 있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어제 V앱 마무리 최고였어. 저 그거 뭐지? 그거 뭐라 하지? 저희 엔딩을 끝나고 이제 바로 찾아봤는데 바로 누가 그 이렇게 편집을 해줬더라고요. 밑에 그 드리핀으로 바꿔서. 어제 브이앱 너무 재밌었어. 여러분 저희 다 동년배예요. 그냥 다 동년배지 뭘. 아 뒤에 케이크 먹을까요 여러분? 사실 좀 고민하고 있는데 준호랑 거울 셀카는 제가 이따가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한번. 근데 저도 못 찍고 준호도 거울 셀카 찍은 거 한 번도 못 봐서 이렇게 막 둘 다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. 오늘의 TMI 오늘의 TMI가 뭐였어요? 저 오늘 머리 또 잘랐는데 혹시 티 나나요? 아시는 분, 눈치채신 분 머리를 살짝 다듬었는데 아 시크릿 가든 따라한 것도 사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야 돼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거의 먹방 브이앱이네. 그쵸? 진행자 빼고는 다 먹는 먹방이죠. 저분 이제 또 재밌는 말들 너무 많이 올라오고 해서 여러분 저 근데 그거 어제 사실 저는 컨텐츠를 뭐 할지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거든요. 그 엔딩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라디오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눈물 셀카가 뭐지? 이건가? 난 가끔 맞아. 그래서 이어서 말하면은 저는 라디오 같은 거는 잘 해보고 싶더라고요. V앱이 아니더라도 뭔가 저희 드리핀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도 있고 네 라디오를 해보고 싶더라고요. 뭔가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멤버들의 고민? 뭐 민서로 따지면 뭐 형들이 너무 놀리는데 익명으로 받아서 민서가 사연을 보내면 뭐 멤버들이 너무 놀리는데 힘들어요 그런 메뉴를 저거 사연을 받아서 막 제가 라디오를 한다든지 커버 컨텐츠 여러분 저희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. 저희는 인피니트 선배님들 거랑 러블리 선배님들 거랑 되게 준비해둔 게 많아요. 사연 받는 라디오 좋다 그쵸? 재밌을 것 같아. 재미보다는 그냥 이제 막 저희 얼마 전에 했던 멜론 라디오 하면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더라고. 그래서 재밌을 것 같죠. 옥디 탕디 팬분들께 사연 봐도 재밌고
여러분 이제 시간이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팡옥이는 왜 팡옥이 아니야? 팡옥이가 준호가 만들어준 의도치 않게 만들어준 별명이에요. 준호가 이제 저를 연락처에 잘못 저장했는데 창욱이 형이라고 하려다가 이제 팡옥이 형이 돼가지고 팡옥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제가 살짝 그 기억 왜곡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기억 왜곡이 팡옥이는 준호 만들어줬는데 너무 귀여웠어요. 여러분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제 슬슬 저희가 이제 영상 통화 팬사인회도 해야 돼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너무 아쉬워. 가지마. 눈물. 아쉬워서 어떡해. 여러분 근데 아직 저희는 브이앱 할 것도 많고 뭔가 그런 컨텐츠 할 것도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막 슬퍼 안 하셔도 돼요. 오늘도 아마 팬사인회 끝나고 잘하면 깜짝으로 브이앱 킬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기다리지 말래. 기다리지 말래. 미쳤나 봐. 너무 아쉬워하지 마요 여러분. 너무 아쉬워하지 마요 여러분. 말이 없네. 과연 오늘은 브이 끝나고 또 누군가 올 것인가. 두둥둥두둥 둥둥. 여러분 이제 슬슬 가볼게요. 안녕. 안녕.